뭐야? 노크 좀 하고 들어와. 잠깐 현준 선배님하고 할 얘기가 있는데요. 뭐라고 협박하셨어요? 무슨 소리야? 서우진이요.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거 현준 선배 때문이죠? 우진이 걔가 협박한다고 먹힐 놈이냐? 그냥 돈 많이 준다니까 가는 거야. 걔 돈 필요하잖아. 그러니까요. 이상하잖아요. 연봉을 두 배씩이나 받고 간다는데 왜 하나도 신나 보이지가 않고 억지로 마지못해 가는 느낌일까요? 그 자식 그러든가 말든가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인데? 솔직히 대리수술 그거 선배가 잘못하신 거잖아요. 야, 차은재! 근데도 오히려 선배는 피해자처럼 굴고 그걸 바로잡으려던 서우진은 가해자처럼 매도당했잖아요. 업계에서 보이콧당하고 강제 퇴출까지 당할 뻔하면서.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뭐야? 근데도 서우진은요, 단 한 번도 선배님 욕한 적 없었어요. 선배 잘못이라느니, 자기가 억울하다느니 넋두리 한마디, 변명 한마디 입 밖으로 내뱉는 걸 본 적이 없다고요. 근데 선배는 뭐예요? 여기까지 쫓아내려와서 왜 이렇게 사람을 괴롭혀요? 믿었던 선배 때문에 한순간에 훅 간 커리어 이제 와서 겨우 수습하고 돌담병원에 자리 잡기 시작했는데 그게 그렇게 꼴보기 싫으셨어요? 그렇게 배가 아프셨어요? 그래서 흔드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돌았나?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걔랑 잤냐? 헐, 뭐래? 야, 저거 진짜 미친 거 참으세요. 지금 들어가시면 진짜 큰 싸움이 일어납니다, 서쌤. 비키세요. 아우, 안 된다니까, 진짜. 야, 빨리 잡아, 안 잡아, 고객님! 안 돼요, 서쌤.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막말로 네가 그 자식 마누라도 아니고 왜 우진우 미래 그렇게 거품 물고 덤비는 건데? 누가 봐도 딱 그거잖아, 지금. 아니야? 그만하자, 호준아. 이 바닥 좁다, 차은재. 우진이 같은 놈하고 붙어먹다가 너까지 소문 더러워지는 거 한순간이야. 조심해. 이게 미쳤나? 감히 선배 머리를... 선배가 먼저 내 머리 그렇게 치셨잖아요! 뭐야? 주먹만 안 썼다 뿐이지 똑같이! 아니... 주먹보다 훨씬 더 야비하고 불쾌하게! 폭력 쓰셨잖아요! 야! 라고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 양호준 씨! 뭐? 양호준 씨... 씨? 지금 이 시간부로 너는 나한테 선배고 뭐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선배랍시고 제 앞에서 꼴값 떨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피해자 코스프레 좀 이제 그만하시죠. 웃기지도 않아 진짜.